동의보감이나 옛날 한의학 책에는 개똥, 고양이 오줌, 사람 머리에 때 같은 것들이 약효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흰 개의 똥이 해독 효과가 있고, 적치와 추락하여 어혈진 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들한테 딱 좋아 보입니다. 고양이 수컷의 소변으로 귀가 먹은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소변을 보게 만드는 비법도 적혀 있는데, 생강으로 이빨을 문질러주면 된다고 합니다. 역사상 이 짓을 검증해본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머리에 떼도 약효가 있고요. 온갖 사기와 귀신도 다스린다고 하니까 전염병에도 효과가 좋겠습니다. 구더기도 약이죠. 사람 똥도 약입니다. 똥을 말리고 태워서 물에 풀면 야인건수라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니 어의들이 중종에게 먹였다고 나옵니다. 한의사들이 최신 현대의학에서도 사람의 똥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이 시도된다고 한의학이 옳았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치료법은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 있는 미생물을 세균성 대장염에 걸린 환자의 대장에 이식하는 목적입니다. 똥을 태우면 장내 미생물이 다 죽어서 안 되고 물에 풀어서 마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멍청한 한의사분들 보고 계시면 정신 좀 차리세요. 한의사가 개똥이나 사람똥 같은 것들로 한약을 만들어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2015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처리 기간을 두번 연장한 뒤에서야 답변을 했습니다. 똥을 한약에 넣어도 괜찮다고 답변하기가 난처했는지 귀하의 민원 내용은 치읓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라는 알수 없는 소리를 하고 답변을 안 합니다. 3번에서 식약처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이건 똥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족 평가를 남겼더니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니, 답변을 해줘야지 왜 사과만 합니까? 그래서 치읓에 관한 것으로 이게 뭔 소리냐고 따졌더니 오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아까 식약처 이야기도 나왔는데 식약처에서는 1, 3, 4번 항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번과 4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줬습니다. 똥에 관련된 내용인 2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죠. 개똥이나 사람똥을 한약에 넣는 한의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날쥐똥인 오령쥐, 박쥐똥인 야명사는 여러 업체를 통해서 한의원에 유통되고 있으니까 한약 드실 때 성분을 꼭 알아보고 드시길 바랍니다. 야명사가 좋다는 한의사 칼럼도 있고 울산시에서 생리통 한의 치료 사업을 했다는 기사를 보니까 이때 사용한 처방을 보면 오령지가 들어갑니다. 여기 여학생들은 공짜로 지원해 준다니까 먹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쥐똥을 먹은 거죠. 저는 누가 한약을 공짜로 줘도 그냥 버리겠습니다.